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주주 환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앞으로도 새롭게 더 좋은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배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에서 20%에서 40% 수준으로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재확인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은 실적 개선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모비스 측에서는요. 모든 사업장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는 의지까지 함께 밝힌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또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증시에서 4.9%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이미 주가는 20%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영업이익을 693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이 방탄소년단의 입대가 올해 말 시작된다는 것은 어찌됐든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라면서 2023년부터의 감익은 불가피하고 NFT 관련된 모멘텀도 최근 소멸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 개최가 되는 기업 설명회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은 상황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를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간밤 유럽 증시 그리고 런던 증시에서 영국 증시에서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도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좀 비슷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연이어서 파라다이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구조 조정 등의 반영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호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 라면서 올해 주가가 11%가 넘게 올랐는데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주가의 30%의 업사이드를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두산입니다. 두산과 테스나인데 아마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 경제 현재 뉴스에서 핵심 뉴스를 나오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두산 측에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테스나의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 측에서 보유 지분 전량을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스 에쿼티 파트너스와 달 초에 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협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적의 호조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의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이 어떤 공시를 오늘 내놓을지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니까요.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